안녕하세요. 쇼미더팅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크루그 블랙 마운트 튜너 피치 블랙입니다. 오, 얘요. 지금 우선 크기 정도만부터 지금 이 정도 크기예요. 거의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. 쭉 길게 빠져 있어가지고 페달보드 위쪽에 이렇게 부착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리고 렉 형태로 렉 케이스를 짜셔가지고 스튜디오나 아니면 자신의 렉을 가지고 있는 장비에 부착을 해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. 전용 아답터를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전용 아답터 사용해서 파워 연결하시면 되고요. 뒤에 아웃풋 있고요. 인풋2가 있어요. 지금 저는 인풋1에 기타를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. 누르시면, 와우. 진짜 얘는요, 뭔가 3D 비주얼 미터를 이제 탑재를 해가지고, 뭐, 이게 빛 자체가 지금 입체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시인성이 진짜 갑이에요, 갑. 딱 봐도 그냥 딱 보이는 그런 느낌. 뭐, 야외 무대 뭐 이런 데 다 전혀 뭐 상관없이, 뭐 밝은 조명,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얘 단독적으로 굉장히 빛이 잘 보이는 그런 시인성으로 무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무대에 설치를 해도 이펙터 위에다가 얘 올려놓고 좀 조명 대신으로도 이렇게 반짝반짝 뭐 인테리어 느낌으로도 무대에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외국 뭐 뮤지션들 보면은. 네, 전체적으로 19인치 모델이고요. 얘는 지금 디스플레이가 여기에 세 가지의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요. 스트로브 첫 번째 모드, 두 번째 얘는 이제 하프 스프로드, 스프로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레귤러고 네. 세 종류의 미터 디스플레이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보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숏 케이블에 이제 단선이나 쇼트를 경고하는 케이블 체커가 있어요. 여기 보시면요. 지금 케이블 체커 여기에 이 안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? 이 불이 들어와요. 이제 보통 케이블을 연결을 안 했을 때 지금 이걸로는 불이 안 들어오겠구나. 이제 뒤에 아웃풋을 연결을 하면은 이제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? 그리고 나서 케이블이 연결됐는지 연결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케이블 모양의 X 모양의 이런 케이블 체커가 뜨거든요. 그래서 보통 잭을 연결 안 하고 연주를 했을 때 왜 소리가 안 나지? 소리가 안 나지? 근데 잭 연결 안 한 거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게 되게 뭐 이거 필요해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굉장히 유용하고요. 그 막 흥분하고 긴장된 그 공연장 상황에서 좀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을 좀 하는 케이블 체커라고 생각이 합니다. 그리고 여기 뮤트 기능이 있어서요. 뮤트 하신 다음에 튜닝이 가능하고요. 그리고 뭐 소리 나게 하시고 싶으면은 네, 뮤트 기능 풀어주시면 되고요. 뮤트 기능이 굉장히 더 편리하겠죠. 얘는 보통은 16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버즈비 세일 기간이라가지고 좀 값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영상을 보자마자 네, 개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얘가 1987년에 최초의 렉 마운트가 이제 크루그에서 나왔어요. 87년에 그 이후로 계속 진화를 하다가 얘가 2013년인가에 나온 모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다음 모델은 거의 못 봐. 이게 거의 최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시인성도 그렇고 가성비도 그렇고 초경량 이 무게도 그렇고요. 되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스튜디오나 뮤지션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. 자,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지금 연결을 해놨죠. 오, 이 진짜 반응 속도. 와, 반응 속도가 엄청 빨라요. 저희가 뭐 클립 튜너 이런 거 요즘 되게 잘 나왔다고 하잖아요. 근데 클립 튜너는 사실 제 피셜에 의하면 클립 튜너는 클립 튜너일 뿐입니다.
일반적인 이제 렉에 들어가는 이런 튜너랑은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죠. 사실은 가격대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 안에 유닛들도 그렇고, 네,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도 이게 굉장히 정밀해가지고 칠 때의 음하고 피치가 진짜 예민하네요. 그래서 기타 튜닝만 이렇게 피치가 예민한 애들을 가지고 있으면 기타 튜닝만 한 10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왜냐면 쳤을 때 그 튜닝하고 치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음하고 그 튠을 정확하게 맞추려고 좀 이렇게 뭔가 굉장히 되게 세심하신 그런 분들은 튜닝만 10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네, 뭐 어느 정도 맞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연주하다 또 틀어지니까요. 네.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네. 아, 오늘 코르그 렉 마운트 튜너 피치 블랙 프로. 정말 희귀한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멋진 아이템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